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구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광진뉴스 우지민입니다. 7월 첫째 주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구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란 주제로 구 핵심 전략인 구민안전, 지역가치, 지역경제 분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첫 일정으로 자양 빗물 펌프장을 찾아 시설 이상 여부를 살피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이후 구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구의역 일대 추진 사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후에는 세종대 캠퍼스타운 거점센터인 가온누리원에서 청년 사업가 7명이 제안한 지역 상생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 광장동 친환경 체육공원 및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신축 공사장으로 이동해 공사장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와 진행 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한 민선 7기 2주년 마지막 일정으로 선별 진료소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고, 도시계획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촘촘한 맞춤 복지 등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방역 마스크보다 얇지만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비말 차단 마스크가 최근에 인기를 끌었는데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비말 차단 마스크를 이젠 편의점부터 대형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니 무더위 속 현명한 생활 방역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첫째 주 광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